아니 나 식당 때문에 뭐 얘기할 게좀 있어가지고 어? 식당 우리 교대 그 누구랑? 아, 너 얘기도 몰라. 근데 지금 왔대네 이 앞에. 갑자기 왜 지금? 아니 나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날 줄 모르고 나 이렇게 늦게 끝날 줄 몰랐지. 내 요리가 오래 걸려서 그래. 식당은 또 밤에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. 빨리 갔다 와 그럼. 좀 얘기를 하고 올게. 와 2, 30분? 몰라. 빨리 갔다 와, 빨리. 아 나 좀 완전 맛있는데. 아 그럼 난 좀 쉬고 있어야겠다. 와 나 지금 나 잘 된 거 같아. 나 지금 너무 힘들었거든 지금. 아 그래? 빨리 갔다 와. 가? 어디 가? 누가 온 건 아니네요. 나 저건 또 처음 보네. 그렇지, 이건 아니, 무슨 상황인 거예요, 뭐 하는 거야? 한참을? 차에서 토하는 거 아니에요? 아까 먹은 거? 아 언제까지? 약간 피곤해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에요? 위가 너무 그냥 맛없는 거 계속 먹어가지고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. 근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. 뭐 힘들어 보이는데? 뭘 보고 계셔? 공부하는 거야 갑자기? 뭘 읽고 있는 것 같은데? 뭐야? 되게 심각하시다, 근데. 30분이나? 아, 담비야. 이거죠. 아 오늘 드디어 제가 담비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준비한 날입니다. 어머! 아, 프로포즈 아직 안 하셨고.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. 다른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프로포즈는 제가 생각해서 제 아이디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사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네. 아 어머. 아 편지 같은 거 쓰고 있었나 봐요. 뭐 심각했구나. 30분째.